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산척 응봉산에 있는 덕풍계곡을 찾았습니다. 덕풍계곡은 길이가 12km 정도 됩니다. 오늘은 덕풍계곡의 해법을 찾아서 용서폭포를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용서폭포의 두 번째 폭포, 제2 용서폭포를 탐방합니다. 오늘 이 용서를 보기 위해서 저는 덕풍계곡을 찾았습니다. 바위가 계곡의 용서를 덮고 있습니다. 잠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요란합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먼저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냥 제가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드디어 용서에 왔습니다. 여기가 제2용 멋진 해곡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계곡을 따라 대꺾기를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징금다리를 건너서 바로 이 앞 바위에 섰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오늘의 제2용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덕풍계곡에 가장 깊은 곳입니다. 수심이 거의 40m 정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리고 여기 폭이 엄청나게 넓어요. 한 40m 정도 될 듯 합니다. 수량도 엄청나게 많고요. 세월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 멋있네요. 조금 이따 저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가 덕풍계곡의 제2용서입니다. 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래에서 계곡에 물이 적던 것과 달리 여기는 수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깊이도 있고요. 아, 중간에 보면은 물고기가 저희 덤벙덤벙 뛰고 있어요. 저희 제2용서 폭포입니다. 여기가 바로 용서폭포입니다. 덕풍계곡의 제2의 용서폭포. 엄청나게 수량이 많고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4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더 깊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 이제 위로 올라가서 덕풍계곡의 제2용서 용서폭포의 상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용서 폭포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폐쇄 구간입니다. 아, 여기서 폐쇄돼서 제2용서 폭포입니다. 여기 상부의 모습이고 이렇게 감아서 내려와 가지고 저게 큰
몸도 패였어요.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이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가로세로 넓이가 한 3, 40m 정도 되는 듯 해요. 그리고 저쪽에도 계곡이 있어요. 물이 저기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현재 제2용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풍 계곡에 제2용소까지 올라와서 여기 상부로는 더 이상 폐쇄구간으로서 출입이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영봉산의 정상까지는 아직도 9km 이상 올라가야 되고요. 제3용소까지는 5km 이상을 올라가야 될 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용소폭포, 제2용소폭포까지 보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덕풍계곡의 제2용소까지 트레킹을 하였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이 폭포의 수심이 더 정말로 얼마나 되는지 들리는 소문에는 한 40m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폭포가 떨어지는 오른쪽에 보세요. 움푹 패였어요. 세월의 흔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이 물은 끊이질 않고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세월이 바꿔 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중간에 띠와 같은 돌출된 바위가 있습니다. 이 용소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정말 아름답고 멋진 덕풍 계곡의 폭포였습니다. 오늘은 삼척 응봉산 덕풍 계곡에 있는 용소 폭포를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3개의 용소 폭포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의 용소 폭포의 모습을 감상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